자, 쭉 펌 쭉. 네, 한번 원장님들도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쭉. 와우, 피카의 덮개 아이롱 너무 재밌어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나는 더 탄력 있고 컬이 단단하게 할 거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탄력 있는 컬을 원하는데 자꾸 다려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할게요. 보통은 우리가 짧은 아이롱을 하면 다섯 파팅으로 나누고, 제가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은 세 파팅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두 파팅으로 나눠서 할게요. 좌측 우측.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22mm.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피카의 쭉펌입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쭉. 네, 이렇게. 그러면 윤기도 나면서 결도 잡히면서, 예,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와우, 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뜸이에요. 싹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싹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싹 다려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수분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하셔야, 만약에 지금 하면서 계속 천천히 하시면 수분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머리, 모발이 거칠어져요. 근데 저희는 빨리 스피드하게 완전 건조를 했거든요. 와인딩이 끝나면. 네, 이렇게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탄력도 많이 붙어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하시고, 자, 쭉 펌 쭉. 네, 한번 원장님들도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쭉. 와우, 피카의 덮개 아이롱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가 샵에서 일하면서도 어때요? 우리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이거는 원장님, 제가 이렇게 두 번 다린다 해서 두 번 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탄력 있고 컬이 단단하게 할 거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탄력 있는 컬을 원하는데 자꾸 다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면서 건조만 되면 돼요.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네. 자, 네, 앞으로 살짝 됐다 놓으세요.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요. 쭉. 자, 이렇게 많은 슬라이스를,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많이 뜰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피카의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온도 딱 윤기 올라오죠. 그럼 이제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와인딩 쭉 하셔서, 네, 끝이 싹. 네, 아직도 있네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덮개 아이롱 피카의 연예인 펌기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자, 22mm. 요즘에 보통 저는 그냥, 예전에는 덮개 아이롱이 없었을 때는, 네, 제가 짧은 아이롱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어요. 이런 머리, 롱머리거나 숱이 많은 머리에. 근데 지금은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윤기 쫙쫙. 자, 다려주면서, 예, 컬의 탄력을 유지하는 거죠.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반짝반짝하죠? 네. 자, 벌써 건조됐어요. 네, 내 앞으로 왔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똑같아요.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덮개 아이롱 잡고 쭉. 재밌겠죠? 너무 재밌어요. 원장님도 해보세요. 자, 잡으시고 쭉, 쭉 펌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결을 정리했으면
요 부분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놔두신 다음에 길이를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툭툭툭 튀어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덮개 아이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죠?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우리가 아이롱 연화를 보고 나면 40분, 1시간, 뭐 30분 이렇게 해서 와인딩을 하다 보면 환원제가 다 날아가요. 그러면 늘어지는 컬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피카의 장점이 뭘까요? 롱 아이롱에다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와인딩이, 전체 와인딩이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원제가 남아 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탄력이 있으면서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피카 매력 있어요. 네, 다음 파트 넣게 우측에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천천히 그다음에 딱 잡으신 다음에 네. 잡으시고 쭉 쭈펌이에요. 피카에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 됐죠.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 어때요? 툭툭툭 하고 잘 올라오죠. 네. 피카의 롱 아이롱 예, 매력 있어요.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예, 윤기도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으면서 결도 정리가 되고 네, 수분도 빨리 예, 건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22mm 예, 22mm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하는 게 예, 이 연예인 덮개 때문에 그래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싹싹 다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싹싹싹싹 많이 반짝반짝하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이 안에서 수분이 네, 빨리 건조되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싹 펼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저측에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싹 그래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수분 건조 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쭉 잠겨주세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입니다. 연예인 펌기 쭈펌 쭉. 너무 재밌겠죠?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아이롱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팅이나 디지털 세팅보다 잭 꺾는 동안에 저는 이제 중화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뜸 들여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우리가 약간 곱슬기도 있으면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웨이브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쫙쫙 자려주면서 얘가 컬을 유지를 해주니까 네. 굉장히 예뻐요. 네, 자연스러우면서 네, 자 그리고 빨리 아이롱에서 이제 와인딩이 끝났으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자 덮개 아이롱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아이롱에서 수분이 빨리 이렇게 건조돼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주면서 빨리 건조되라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싹 빼주시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앞에 아홉 개. 네, 이렇게 해서 또 완전 건조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한번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탄력 있게 너무 잘 나왔죠? 네, 예쁘게.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서 또 예쁘게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